그 부분만 다시 한 번 더 털어주시면 손가락을 짚게 세워줬어요. 혜나 씨, 이 정도면은 귀엽다 수준을 뛰어넘은 거죠? 전율이 네, 좋습니다. 지금 너무 놀랐어요. 동작 안에 다 정확성이 있어요. 예? 정신아. 계약해야 돼요, 회사랑. 예. 누나는 회사 올래? 형이 지금 계약까지. 예. 근데 네. 나는 우리 장항군하고 민우군이 이렇게 팀을 결성해가지고 그죠? 공연도 하고 어찌 퍼포먼스 보여주면 훨씬 더 두 배로 인기가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그런 마음 있어요? 미국도 가고. 네. 미국도 장항이 친구랑 같이 가고 싶어요? 네. 팀을 만들어가지고? 네. 장항군도 같이 그 미미누나 같이 팀 하고 싶어요? 예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그 스타킹. 네. 선정 방식이 새롭게 바뀌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음식을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 앞에 있는 스타 판정단 여러분들 비롯해서 방청객 여러분들. 네. 이 친구들이 최고의 스타킹이 될 수 있다. 자격이 있다 하시면 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스타 판정단에게 받은 하트 숫자를 통해서 오늘 최고의 스타킹이 가려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 두 리틀 싸이가 네. 한국과 중국을 넘어 최고의 무대에 설날을 상상해보면서 네. 하트를 아낌없이 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트 주세요! 뿅뿅! 자, 과연! 자, 지금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김종민 씨가 너무 치열하게 누르고요. 제발! 하트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자, 꽉 차요! 최고! 꽃이!